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이제 3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우리 걱정이 많을 학생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영어 모의고사 정답 선지 분포경향분석이라는 선생님이 퀘스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게 근데 제목에서도 <laughs> 느낌이 물씬 나는데 이거 사자 이거는 사기꾼? <laughs> 이런 느낌인데 찍신강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찍는 법, 효율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도저히 부족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고민을 할 거란 말이야. 아, 그럼 마지막에 몇 번으로 찍을까? 또는 내가 이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이거 1번하고 3번 중에 헷갈린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 도저히 어쩔 수 없이 1번, 3번 중에서 완전히 등가로 내가 찍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대등한 지금 가치를 가져. 내가 판단했을 때 정답으로서 확률이 똑같아. 만약 그렇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가능성 높은 쪽으로 우리가 찍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정답 선지 분포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 학생분들한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 이번에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라고 영상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웃음> 하면서 <laughs> 자극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영상 찍을 때 아니 내가 그래도 내 긍지 높은 선생님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고 여기 선생님 경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 경영정시 합격 그리고 경찰대학 합격 막 의대 정시 합격 뭐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우리 학생들 영어 문제 푸는 방법이 아니라 찍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될까 싶긴 한데 선생님이 또뭐 학창 시절에 썼던 방법이거든요 나도 학창 시절에 썼던 방법이라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왜 우리가 궁극의 어떤 위기 상황에 몰리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 한 문제 두 문제 합격 불합격이 갈려버리고 인생이 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나쁜 방법도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굳이 내가 떳떳하지 못하게 가르쳐 주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어 문제를 보다 보면요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면 흔히 말하는 도표 추론 유형이랑요.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문 관련된 유형이 있고요. 보통은 작년 수능에는 이런 것들이 두 개나 출제가 됐죠. 그리고 거기 뒤에서 어법 문제, 29번에 항상 어법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어휘 관련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적절하지 못한 어휘 뭐냐 이거 찾아보라는 문제가 있잖아. 그리고 흐름과 관계 없는 무관한 문장 유형이 있고 그리고 순서 추론 유형과 그리고 문장 삽입 유형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휘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 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거지칭 추론 유형까지가 있거든요. 근데 당장 개수 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네 개거든요. 근데 열네 음. 개인데 우리가 듣기 제외하면 그러면은 전체 독해 중에서 거의 절반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절반 개 정도 되는 이 유형에는요. 공통점과 함께 번호 경향성이 좀 있어요. 공통점과 함께 번호 경향성이. 근데 어떤 번호 경향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순서추론 제외하고 순서추론 세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문제에 어떤 번호 경향성이 있냐면 얘네들이 어떤 번호 경향성이 있냐 정답 선지가 보통은요. 본문 전체 길이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중반부나 언절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근데 물론 예외는 있어요. 여기서도 봤더니, 11문제 중에서 9개는 경향을 따랐고, 두 문제만 정답이 2번에 걸려있는 문제가 있어요. 2번에. 그리고 나머지 9개는 경향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경향 아닌가? 그렇죠. 경향성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출제자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했는데 본문 순서대로 1, 2, 3, 4, 5번이 이렇게 걸리는 그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반부에다가 정답을 받는 거는 생각보다 힘들어요. 문제 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어떤 점에서 힘드냐? 일단은 글의 내용을 앞부분의 내용만으로 전체를 파악해서 정답을 구해봐라. 이걸 하기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 조금은 읽어야 이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판단이 설 거고 그 내용을 토대로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니까 보통은 어떤 글이든 전반부에서 판을 깔고 후반부에서 어떤 작업을 쳐서 정답 선지를 거기다 거는 거거든요. 근데 전반부에다 정답 선지 걸기가 힘든 거야. 생각보다 힘들어.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열 받는 거야 출제자 입장에서. 뭐가 열받냐? 이게 앞에다 정답선지를 걸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도표출은 정답 밀번본적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마 없을 거야. 있다면, 사설 모의고사에서 출제자들이 이상하게 낸 걸, 그런 걸 뭐, 뭐 출제자가 막 변태처럼 된 문제를 잡았을 순 있지. 근데 일반 정답을 평가원 교육청에서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100문제 중에 한 문제 있을까 말까야 없다고 봐. 나는, 나는 본적 없어. 근데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학생분들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잘 꾸며놓은 문제를 어디서 인터넷 검색해보고, 논문이나 막 뉴스 기사 찾아가지고, 이런 표도 따고, 그림도 예쁘게 그리고, 문장도 다 다듬어서 문제를 딱 냈단 말이야. 우리가 무시하는 도표 추론일지언정. 근데 우리 학생들 첫줄딱 읽고, 아, 어, 다 빌번이네? 좆밥이네 하고 탁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문제 이만큼 꾸며가지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문제 냈는데, 한줄딱 읽고 넘어간다면, 출제자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근데 어차피 이 유형은 기본 점수 유형이야. 수학에서 2점짜리 문제랑 똑같아. 그래서 출제자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차피 풀 거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서 정답 줘야 돼요. 불쌍한 애들 이 정도 점수라도 받아야 그래야 대학 가요. 입시 끝내고 이 괴로운 입시판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거로 생각해. 근데 난이도 조절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점수는 주는데, 뭐를 뺏어가고 싶어 하냐면, 보통은 점수를 주고 시간을 뺏어가려고 그래. 근데 어떻게든지 한두 줄이라도 정답선지를 더 밑에다가, 그래서 마지노선 50% 이하에다가 박아놔야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어느 정도 뺏고 점수만 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파악이 필요한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호 안에, 지문 안에, 1, 2, 3, 4, 5번이 순서대로 이렇게 정답선지 위치가 되어 있는 이 유형들. 전체 28개 독해 문제 중에서 무려 절반 개에 가까운 14개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요. 정답선지 평균적인 경향성이 절반 이하에 나와 절반 이하에. 근데 가끔씩 출제자 변덕으로 좀 쉽게 주고 싶을 때, 빨리 끝내주고 싶을 때, 그까 시간을 좀덜 뺏어야겠다 싶을 때. 이번에 거는 경우가 어쩌다가 드물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유형을 중간에 딱 째고 들어가서 특정 부분만 읽고 풀수 있다 판단이 될 때는 3, 4, 5, 2, 1 순서대로 분석을 합니다. 예. 문장만 딱 읽고 풀수 있는 거. 선생님 캐스 영상 중에 야매꿀팁 영상 시리즈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자세히 나와. 그 진짜 쉬운 유형 빨리 순삭 치는 방법들. 야매꿀팁이라고 시리즈가 있을 거예요. 제캐스페이지 들어와 보면. 근데 그런 것처럼 중간에 째고 들어올 수 있으면 3, 4, 5, 2, 1이 제일 일반적이야. 물론 재수없어서 2번이 정답이면 시간을 조금 더쓸 수도 있지만, 보세요. 그런 문제들 평균적으로 몇개안 돼. 9 개. 얘네들은 순서 3, 4, 5번에 정답 있고 두 개만 2번 정답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러면 얘네들을 훨씬 더 빨리 풀수 있으니까 여기서 시간 손해를 좀 본다고 해도 여기서 플러스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진짜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여기 샘플로 걸어놓은 게 이사 수능 작년 수능 시험지예요. 작년 수능 시험지 모든 평가원 출제 시험 중에서도 최고 존업 수능 시험지를 누가 깔 것인가? 내가 수능 시험지로 해가지고 경향성을 설명을 했는데 까보라지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만나게 될건이 시험지니까 한번 보셔요. 자 봅니다. 그래서 25번 정답 5번에 걸려 있어요. 냄새가 나죠? 선생님 무슨 냄새가 납니까? 시간을 뺏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여러분들한테 시간 뺏고 싶은 거예요. 이거 독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겠어? 아니지. 출제자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건 무조건 맞아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유형은요. 문장 간에 유기성이 없어. 문장 바이 문장 독해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나는 얘는 3번부터 들어가. 3번 읽고 4번 읽고 5번 읽고 답답 잡고 도저히 안 나오면 2번으로 그때 넘어가. 그게 시간이 아무튼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최단 시간으로 정답 깨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막 서울대 경영 잘하고 줘 했는데 나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풀었었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끝에 가서 쉬운 유형을 순삭쳐버리니까 심화 유형을 두세 번 정독 치면서 스키마 레퍼런스 해가지고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100점이 항상 나오는 거야. 그게 가능해져. 이런 데서 시간을 아껴버려야. 그게 기술 사정 없이 걸어요. 쉬운 문제에서는 자신 있게 그냥 응? 자신있게 기술 팍 걸어. 근데 여튼 이 문제도 요렇게 되지. 근데 다음 문제 한번 봐봐. 여기서 예외가 나오더라고. 일치브리치 관련해서 근데 선생님이 야매 꿀팁 영상 보면 일치브리치 빨리 푸는 방법을 거의 다가 적어놨어요. 야매 꿀팁 영상을 한번 꼭 봐보세요. 야매 꿀팁에서 그 일치브리치 유형 순삭치는 방법 영상이 있어. 그거 한 5분만 투자해서 한번 봐봐. 굉장히 쉬워. 그리고 이게 일치브리치 유형은 되게 쉬운 게요. 여기 가만히 보면 1, 2, 3, 4, 5번이 다 한글로 돼 있는데,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laughs> 그러니까는 1번 읽고, 한두 문장 읽고, 2번 읽고, 한두 문장 읽고, 3번 읽고, 한두 문장 읽고, 4번 읽고, 한두 문장 읽고 하다 보면 금방 나와. 얘네들은 그리고 해석이 쉬워. 왜냐? 이걸 읽고 얘를 보니까 여기서 뜬구름 잡듯이 영어로 머릿속에서 어떤 상황 설정을 하고 판을 깔 필요가 없어. 여기서 이미 판을 다 깔아주니까 머릿속에 이미지 띄워놓고 일치, 불일치만 확인하면 되고. 특정 문장 이해 안 가도 돼. 자세히 해석할 필요가 없어. 포인트만 딱딱 잡으면 돼. 어린 시절 농장에서 성장했냐? 농장만 찾으면 된다고 앞 부분에서 농장이란 단어만 찾아가지고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독해 문제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졌을 때. 그리고 독해도 보통은 단편적인 설명문이다 보니까 보통은 쉽지. 그데 그래서 얘는 예외. 아까 얘기했었던 예외예요. 근데 얘도 3, 4번에 정답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이거 실용문이지. 너무 쉽지. 그래서 정답 3번에 깔려있어. 3, 4, 5번에 그래서 정답이 많다고 했고요. 다음 또 실용문이지, 얘도 정답 몇 번에 깔려있어요? 똑같이 3번에 깔려있어요. 신기하죠? 1, 2번 정답 안 주죠. 그래서 이런 문제. 얘나 얘 같은 경우 중간부터 째고 들어가요. 3, 4, 5 확인하고 2번 확인하라고. 얘도 3, 4, 5 확인하고 2번 확인하라고. 알겠어요? 그럼 여튼 정답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훨씬 단축되지. 얘는 꼭 앞에서부터 읽을 필요 없는 유형들이잖아. 아까 도표출연 문제처럼, 그렇죠? 오 예. 그리고 이게 어법 문제인데 어법 문제도 이걸 2번 줬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면 얘는 선생님 절대 원칙에서 예외라고 할수 없는 게 그래도 본문 전체적인 분량에서 봤을 때50% 이하의 정답 선지가 걸려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2번 충분히 줄수 있어요. 내가 3, 4, 5번의 정답이 많다고 했던 이유는 중앙 라인부터 하단에 정답을 준다. 왜? 조금이라도 위에 읽게 하려고 시간 뺏으려고. 근데 시간은 이미 여기서 충분히 뺏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정답 걸어준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외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아까 11문제 중에서 예외라고 할수 있는 문제는 한 문제였어. 그러면 나머지 10문제는 예외 없이 같다는 얘기야. 후반부에. 맞지? 이거 수능시험지지? 수능시험지라고. 내가 만든 내 모의고사 아니잖아. 그죠? 다음 문제도 볼까요? 그리고 어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 2, 3, 4, 5번 본문 중간에 이렇게 걸려있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시간 뺏어야 되니까. 어. 근데 이거는 이 어휘 유형은요. 그래도 내용을 좀 이해하면서 가야 돼서 난 앞에서부터 읽고 가는 거를 좀 추천해요. 대신에 1, 2번 정답 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얘네들을 확신을 갖고 이해하는 데 주력. 그리고 3, 4, 5번에서 정답 걸릴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면서 의심하면서 읽기.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잡습니다. 오케이? Okay. 내가 지금 이걸 이거 얘기해주는 건 사실은 NJ 이후에 실무하면서 해야 되는 특강들이에요. 얘들 같은 경우는. 나는 원래 정통파라서 구문독해랑 기초문법이랑 그리고 선생님 글 읽는 방법, 유기적으로 읽는 방법이랑 스키마 레퍼런스 써서 완전한, 진짜 완전 독해하는 것들을 추구하거든요. 감독해 같은 거 아주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에 가까운 완전 독해나 번역, 주제 파악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 제로백 시리즈는 순수하게 실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야매 꿀팁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기피하느냐 또 그건 아니야. 실력이 완전히 갖춰진 상태에서는 당연히 당연히 기술은 알면 알수록 좋아. 기본기가 좋다고 해서 기술이 의미가 없냐 아니야. 야매 꼼수 꿀팁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거야. 근데 일단 기본기 닦아놓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을 쓰려면 기본기가 충분해야 돼. 기술을 걸어야 되는데 어휘나 구문독해가안 된다? 반쪽짜리에요. 기술만 아는 사람들은 그걸 실전에서 못 써먹어요. 선생님들이 기술 거는 거 보면은, 아, 신기하지, 멋있고. 근데 못 따라해요. 어휘력하고 독해력이 있어야 이걸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 공부는 계속 해줘야 돼. 기본 공부는 철저하게 해줘야 돼.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아이디어 보면 재밌어. 실전에서 만약에 찍는다고 하면 3, 4, 5번 중에 찍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봐보세요. 몇 번이에요? 4번. 왜? 이거는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을 잡아야 되면 학생이 전체 흐름을 느껴야 되거든? 그래서 전반부 1, 2번 문장 정도까지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거야. 아, 이게 주제가 뭐고 뭐가 어떻다는 얘기구나. 그래, 입장이 나와. 근데 빨간색으로 쭉 나가다가 갑자기 미친 파란색이 탁 튀어나오는 거야. 요렇게 해서 잡아요. 이 유형은 보통은. 근데 여기 앞에서 그러면 일관된 얘기를 어느 정도 충분히 판을 깔고 답이 튀어나와야 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후반부에 정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근데 다만 2번 선지가 중간 라인 정도 있을 때는 2번 선지부터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이 유형은 가끔 2번 정답 깔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튼 여기 수능에서는 4번. 오케이. 그리고 이제 순서추로는 아까 선생님이 예외라고 했는데 순서추로는 중간에 뭐 1, 2, A, 1, 2 3, 4, 5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것도 선지를 보면요. A로 시작하는 거 하나, B로 시작하는 거는 두 개, C로 시작하는 것도 두 개, 요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이상하게 안내한 이상 A 시작 문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역대 평가원이랑 교육청에서 몇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A 시작 문제가. 화제가 됐었어요. 화제가. 근데 왜 A 시작 문제를 안 주냐면, A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보통은 C, B로 아예 뒤에가 고정이 돼버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한 확신만 내가 딱 갖는다라고 하면 이거 두 개는 그냥 아예 고정이라고. 그럼 판단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거저먹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B로 두 개나 C로 두개둘 중에 하나로 정답을 줄 수밖에 없어.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제시문 뒤에 붙는 거 B, C 중에서 먼저 하나 찾고 그 뒤에 붙는 것이 예를 들어 b b가 붙었다라고 하면 a c냐 c a냐 요렇게 놓고 따져보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패턴으로 풀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바로 뒤에 붙는 거 하나 잡으면 되는 싸움인데, 그러면 정답 맞을 확률이 이제 50%까지 올라가니까. 근데 이걸 a로 주면 되겠냐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a 정답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도 1번 정답 아니죠? 그리고 뒤에 장문에 있는 순서 출론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정답을 예. 안 좋습니다. A로 시작하는 데 정답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경향성 하나 알아놔야 돼. 찍을 때 바보같이 그냥 한 번으로 밀어버리거나 아무 생각 없이 찍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유형은 예. 뭐 중간 중간에 내가 뭔가를 맨 앞에 올 거라도 잡으면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네개 중에서 찍어야 돼. 1번 제외하고 네개 중에서. 그리고 이거 문장 삽입도 마찬가지야. 내용을 좀 이해를 시킨 다음에 문맥 파악이 된 다음에 그래서 이게 답이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무관한 문장이랑 마찬가지의 이유로 얘도 그래서 3, 4, 5번 정도의 정답을 줍니다. 보통은. 근데 얘는 조금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문 길이 안 해요. 절반 정도 라인에 2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2번도 좀 의심해 보셔야 돼. 근데 어쨌든 3, 4, 5번 중에 있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또 높긴 해.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애도 정답 몇번 줬어? 똑같이 4번 주잖아. 그 그러니까 나름 이유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리냐 근데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얘도 장문의 맨 끝에다가 5번 주죠 다 읽고 풀란 얘기야 마지막까지 가야 답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줄 테니 너네들은 시간을 내놔라 그거예요 쉬운 유형 관련해가지고는 너네들이 어차피 이게 장문 기본 유형이라서 너네들이 다 맞는다는 거 내가 알아 출제자 입장에서도 근데 기분 나빠 점수만 딱 따가 버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 내놔. 그래야 너네들이 빈순삽 킬러 같은 거풀때 정독을 못할 거야. 그럼 얘네들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지.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승부가요. 기본 유형을 최대한 정확하게 풀면서 거기서 시간을 왕창 안 뺏기는 데서 승부가 나요. 모의고사는. 그래서 빈순삽이나 아니면 3점짜리 유형들을 올 정도 을 쳐서 풀수 있을 정도로 다른 분야에서 시간이 확보가 된 사람은 모의고사를 좀푼거 실수했었어도 그래도 1등급, 2등급 나오는 거고 전반부에서 시간 확보를 못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근데 이제 다만 듣기 하면서 문제 푸는 거는 양날의 검이라 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양날의 검이냐. 실수를 많이 해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야. 듣기에서 실수를 많이 해버리면. 그니까 러 내가 듣기에 실수가 잦은 편이고 자신이 없다 하시면 듣기 그냥 집중하셔야 되고, 아, 내가 듣기는 내가 절대 안 틀린다. 내가 듣기는 자신 있어. 이런 분들은 듣기 하시면서 이런 쉬운 기본 유형들을 몇 개만 제껴놓으면 남는 시간만큼을 빈순사 고난도에다가 투자를 할수 있으니까 훨씬 시험을 안정적으로 유기적으로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정답 5번 주잖아. 근데 B로 시작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겠지. CC, DD로 시작하니까 일단 C, D 둘 중에 하나 뭐로 시작하나 잡아놓고 잡히면 그 다음에 B, C냐, C, B냐만 따져보면 돼. 둘 중에 하나 잡는 거는 어렵지 않아. 연달아 있는 두 지문이 얘가 먼저일까, 얘가 먼저일까, 얘가 먼저일까, 얘가 먼저일까 느낌이 달라.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 맨 처음 시작할 때 A 뒤에 C로 이어지냐, D로 이어지냐 요것만 잡으면 돼. 근데 보통 장문에서는 힌트를 진하게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크게 학생분들 어렵지 않나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교훈을 하나 얻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경향성이 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지칭 추론에서도 예, 3번이네요. 1, 2번 정답 잘안 주죠? 봐봐. 오늘 봤던 것 중에서 선생님이 그 순서 추론 3문제 제외하고 11문제인데 경향성 벗어나는 문제가 한 문제였어. 절반 이후에 정답을 준다. 그럼 나머지 열 문제는 3번, 4번, 5번 중에서 정답이 나왔어. 근데 정확히 말하면 3, 4, 5라고 해서안 되고 지문 전체 중간 부분 이후에서 정답 선지가 나왔다. 왜? 여기에서 두 가지 목표. 이해를 해야 되고 시간을 뺏어야 돼. 이해를 시켜야 되고.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뭔가를 이해를 하고 판단이 된 상태로 여기서 문제를 풀게 하려면 정답선지를 이부, 이 부분에 걸 수밖에 없다 거예요. 물론, 물론, 아, 나박종서 선생님 믿었는데 이번 시험 개망해버렸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난 책임 안 져요.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근데 예외를 감안해도, 아까 어땠어요? 11개 중에 1개가 예외였죠? 이렇게 믿어버리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 또는 문제를 풀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애매하다? 예,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따인 점수와 얻은 점수를 이렇게 형량을 해, 비교 형량을 해보면 이쪽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야매 꼼수예요. <laughs> 야매 꼼수야. <laughs> 근데 나는 인생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불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하면 통계적으로 해서 경향성을 따져보는 건데 우리가 최후의 정답을 고를 때는 이런 확률적인 요소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나름의 노력으로 볼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걸 생각이라도 하고 절실하게 푸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찍듯이 푸는 사람보다는 한 번으로 미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 생각할 때 일단 딱 풀어. 전부 다푼 다음에 선생님 생각에는 한 번으로 찍는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유형은 3, 4, 5번 중에 찍는 게 좋다고 봐. 나는 보통 3번, 4번이에요. 통계를 내보면 <laughs> 금방 그걸 봐도 그렇지만 5번보다는 또 3, 4, 5번 3, 4번이 정답이 조금 더 많아. 이거 통계를 내보면. 내이이 선생님 옛날에 수험생 때 원점수 390점대 평균 때리고 지역구 전체 수석을 할 때도 이런 방법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항상 찍는 방법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난 찍었었어. 찍기 장인이었는데. 이 애네들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형은 그래도 5번보다는 3, 4번이 더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운명의 번호를 3번 아니면 4번으로. 전 4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3, 4번 중에 하나로 찍어야 되고 찍는다고 하면. 그리고 이 외의 유형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번호 개수를 정밀하게 5등분 하진 않아요. 근데 옛날엔 한참 그랬었다. 1번 몇 개, 2번 몇 개, 3번 몇개 이게 있었어. 딱 균등하게.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걸로 찍는데 활용한다라는 걸 아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안 내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찍는다라고 하면 둘중 하나라고 생각해. 내가 푼 번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번호 아니면 가장 많이 나온 번호 아니면 가장 적게 나온 번호라고 생각하거든요. 찍어야 되는 번호를. 그래서 일단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는 3, 4, 5번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는 번호를 찍으시되 저는 3번, 4번 둘중 하나를 피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외 유형에서는 1, 2, 3번 중에서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면 절반 정도 되는 기타 유형은 1, 2, 3번 중에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 왜냐? 요즘에는 번호 개수별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외 유형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푸세요. <laughs> 푸시거나 아니면 느낌 가는 대로 제일 많이 나온 번호 또는 제일 적게 나온 번호로 찍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근데 어쨌든 금방 말씀드린 유형만은 3, 4, 5번, 그래서 정확히는 정답, 그러니까 지문의 중간 이후 부분에 정답이 분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야매 꼼수예요. 알겠습니까? 자, 게스트 찍을 때 맨날 요즘에. 독해 방법 관련해가지고 요즘 많이 올렸는데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캐스트를 다각화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공부 방법이라든지 좀 웃긴 꼼수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이제 경찰대나 서울대 준비할 때막 면접이나 아니면 공부할 때 썼던 막 웃겼던 재밌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 그런 썰도 풀어드리고 그리고 경찰관 근무하면서 막 있었던 그런 재밌는 그런 선생님 원래 전주 경찰관 출신이에요 그렇게 보입니까? 까부지 마세요. 나한테 악플 달고 그러면 이제 막, 응? 무서운 아저씨들한테 전화갈 수 있어.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어찌 되었건 간에, 예. 그런 재밌는 얘기도 해드리고, 지금은 그냥 배나오고 힘없는 아저씨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랑 좀 가까워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로 캐스트를 좀 다각화를 한번 해보려고요. 너무 힘주지 말고. 그래서 나는 오늘 캐스트 제목이 되게 마음에 들어. 찍신 강립 얼마나 가볍고 천박해 보여. <laughs> 천박하다는 말은 그냥 좀 잘못되면 너무 심한 말이고 가벼워 보여서 되게 좋아요. 가벼워 보여서. 근데 이런 뭔가 포인트까지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가져가서 네, 이번 시험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적 내서 여러분들께서 불안감이나 우울감 벗어 던지고 자신감 이렇게 갖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캐스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빠이.